그래서 그거 제가 좀 그걸 설명 좀 누차, 해주세요. 아, 저 되게 평범하게, 그리고 뭐, 그렇게 자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들 안 믿으셨었나 봐요. 네. 저도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소시민의 딸중 하나이고, 제가 이제 중요한 건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늘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많은 또 저희 청년 세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한 게, 아, 여태까지 안 믿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 개선은 이미 시작된 거죠. 저 같은 이제 아주 네. 평범한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해온 여성을 영입을 해서 하고 저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메신저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더 소통의 방향을 열어가고 있잖아요. 저한테 반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열어보니까 저도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인데 이런 점에 관해서 차차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한국 땅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영입돼서 필드에서 뛰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또한 저를 통해서 한국 땅에서 함께 해볼 만하다라는 희망을 좀 얻으시고 관심도 갖고 기대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송파는 저희가 이제 자유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이렇게 해서 2, 30년씩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능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우리가 자유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또 능력을 특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성취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런 건전한 분들이 계신 곳이 송파인데, 이 품격을 지켜줄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 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직 제가 신인 정치인이긴 하지만, 주민들께서 그 점에 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자랑스러운 송파의 정치인, 송파가 길러낸 자긍심 높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 보유세와 그다음에 뭐 재건축 문제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은 그 주민들의 생활 또 국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돈 많은 사람이 세금 100만 원더 내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소득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분들에게 단 50만 원이라도 갑자기 세금이 뛰어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부담이 되는 일이잖아요.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떤지 좀 들여다보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